대망의 1위. 귀엽고 사랑스러우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모죠.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놔도 완벽하다.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이 극찬한 미모 정윤희. 한번 보면 자동으로 얼음하게 되는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였는데, 그래서 당시 인기스타의 특권이었던 잡지 표지 모델은 기본이요. 청순한 이미지로 영화와 광고 섭외에서 정윤희는 늘 영순이었으니 당대 톱 여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더랬다. 그리고 최초의 TV CF 스타였던 정윤희의 광고가 나오면 그대로 채널 고정. 모두가 넋을 놓고 바라보곤 했는데, 어디 어른들 뿐이지 순수한 아이들도 TV에 윤희 누나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해볼쥬. 어린이들이요? 윤희 누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윤희 누나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누나가 꾸밈이 없이 말을 하고 평소 때 있는 행동을 그대로 연기하니까 그런가 봐. 목소리까지 예쁘네요. 눈, 코, 입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절대적인 미를 가진 정윤희. 그래서 단군 이래 최고의 미모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기까지 했는데, 미인들의 얼굴은 크게 상하를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마 부위와 가운데 코가 있는 가운데 얼굴 부위와.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보세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1:1:1의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인들만 있다 그러면 우리 성형과 의사들이 1:1:1이 아닌데? 여자들은 다 잡았을 거예요 아마. 황금 비율의 완벽한 마스크를 지닌 절대 미인 정윤희. 1980년대에는 브라운관에 진출하며 더욱더 미모를 뽐냈는데, 정윤희를 보기 위해 드라마를 봤을 정도로 빛이 났더랬다. 단군 이래 최고의 미모 정윤희가 원조 꽃미녀 1위를 차지했다.